자, 279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취득시기 의제. 1호자 산만 기억하면 돼요. 1호자 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1984년 12월 30일 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주식은 1년 뒤고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다음 기타. 기타에서 할 거는 2번만 알면 돼. 2번. 동그라미 2번. 무효. 자, 무효가 되면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무효로 소유권을 한을 받아서 다시 팔았다. 다시 팔았다. 그럼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취득일이라고요. 양도일은 항상 잔금 받은 날이고. 이 지문은 동그라미 2번은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이거지. 왜? 법조하지 말아라. 이 지문은 확정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 다음 경매.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을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경매대금 완납일. 어음받았다. 어음받으면 언제가 돈 되는 날이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이 돈 되는 날이죠? 결제일이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대표예제. 그래서 그 박스를 잘 봐야 돼요. 취득세의 취득일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있어요. 취득세의 취득일은 왜 필요할까요? 60일 따지려고.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취득일이 결정돼야 돼. 그럼 유상.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 그러나 객관적인 거 5개, 국수 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사실상으로 따진다. 단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따져. 무조건 뭐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불분명할 때도 등기 접수일. 그러나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 국수 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는 사실상으로 따진다는 것. 그다음 무상. 상속은 똑같아. 그러나 증여는 달라요. 취득세는 계약일. 등 양도소득세는 받아야 팔수 있죠. 받은 날. 연부는 취득세는 사실상 연부금 취득일. 그러나 양도세는 장기 할부라 그래요. 소인사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축했다. 거의 유사하죠? 취득세는 중 빠른 날.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자, 시효 취득. 취득세는 행위세야. 20년이 되면 취득행위로 봐. 시효 완성일. 그러나 양도세는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개시. 자, 대표예제. 틀린 것.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잖아. 무조건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사용. 추후. 땡. 이런 일이 없죠.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럼 답은 1번이네. 그 다음 2번은 장기 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3번은 뭐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뭐였어? 등기. 이거 등기 접수예요. 상속은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날. 자, 5번 나왔다. 환지. 증가 감소가 있네요. 증가. 그럼 증가는 취득이잖아. 증가는 공법용어를 쓴다 그랬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이 결정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되면 과세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어려워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이 식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출발. 양도가액에서 출발한다.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필요경비는 세 가지예요.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취득가액. 보유 중에 지출된 게 자본적. 처분할 때 들어가는 게 양도비용. 또는 지금 필요 없고요.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남으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랄까요?
양도차손. 이익 나면 양도차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빼죠? 장특공제. 물가 상승분을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면 실질소득이 나와. 양도소득금액. 그럼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나와.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보면 산출세. 그 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 빼줘야 돼. 감면 받아도 세금이 줄어드니까 빼.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와. 그리고 기납부한 세액. 기납부한 세금은 빼고 가산세가 붙었으면 더하고 더하기 빼기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그래도 오늘 배울 내용은 뭐다? 양도차익이에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필요경비가 몇 개다? 취득할 때 나간 비용, 취득가액. 보유 중에 나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처분할 때 나간 비용, 양도비용. 빼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손해 났다 양도차손.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돼요. 그다음 필요경비는 세 가지다. 이렇게 쭉쭉 이어집니다. 전체 과정.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세 가지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봐요. 여기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원칙을 뭘로 구한다? 원칙은 실질거래가액으로 구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래서 취득가액도 뭘로 구해? 실질거래가액. 양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질비용. 실질나간 비용을 증명하면 돼.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 두 가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적고 두 가지는 뭐다? 실질비용.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적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증명서류로 증명해야 돼요. 영수증 등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 근데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 계약서가 없어졌어. 인정을 못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구한다? 추계 결정합니다.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구해. 추계가 뭐다? 추정해서 계산한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또는 실거래가액이 엉터리야. 인정을 못해. 영수증 확인이 안 돼. 영수증 엉터리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뭐다? 추계 결정한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1순위는 뭐다? 매매사례가액. 2순위는 감정가액. 3순위는 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리고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이것도 확인이 안 되면 기준시가. 이렇게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인정을 못했을 때는 추계한다. 순서. 그다음 양도가액 순서는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매감환기. 그다음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 이거를 적었다면, 이거.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 여기는 실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뭐다? 필요경비 두 가지.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합니다. 대충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한다. 그럼 시기 뭐다? 계산공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부동산만 알면 돼. 3% 공제해줘요.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등기됐다면 3% 공제해. 미등기는 0.3. 그럼 300만 원을 이렇게 공제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필요경비 계산공제식을 알아야 돼요. 식이 뭐다? 취공. 그러니까 부동산은 3%. 등기되면 미등기되면 해줘. 0.3%. 10분의 1만 해줘. 뭐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그러면 추계 결정한 가액의 양도차익은 이렇게 구한다. 그럼 여기는 뭐다? 진짜 진짜 진짜야. 여기는 추계 짜가 짜가 짜가야. 그다음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거기 박스 딱 나왔잖아요. 280이죠, 꼭대기. 양도가액은 원칙은 뭘로 구해? 실지거래가 예외 확인이 안 되는 추계결정. 자, 필요경비는 몇 개? 세 개. 예외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계산공제.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손해나면 양도차손. 소득별로 합산해서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손해나면 뒤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결론 오른쪽 박스를 먼저 봐요. 오른쪽 박스. 자, 과세 대상이 뭐다?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이 있어요.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하면 추계결정. 그럼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기준시가. 자, 구체적인 거는 뒤에 나온다고요. 자, 그럼 일단은 2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82쪽. 자, 실지거래가 확인됐다. 원칙이죠? 확인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가액을 밑줄 그어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감 이런 거를 적용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괄호는 보지 마세요.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준다?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기준시가로 적으면 기준시가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 이거지. 단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적어준다. 매감기 매감환기로. 그래서 1번은 뭐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원칙. 원칙을 얘기한다. 그 다음 2번. 2번 실지거래가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을 때는 무슨 방법을 쓴다? 추계결정. 그럼 추계결정 순서를 알아야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에서 겨눈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실지거래가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준다? 매감환기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 조사하거나 결정하거나 바르게 고칠 수 있다. 경정. 자, 일단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적어준다.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했을 때는 순서대로 적어준다. 순서도 적어주되 이 녀석은 계산공제를 한다. 취공이란 공식을 써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추계 결정할 때 방법 쓰는 거네요. 자, 대표 예제가 나왔네. 283. 틀린 거네.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럼 취득 당시 없잖아.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큰 거부터 적어주는 거야. 그래야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감 환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순위는 매매 사례가. 2순위는 감정가액. 3순위는 환산 취득가액. 뒤바뀌었네.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순차, 순서대로. 자,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 있는 경우. 있는 경우는 뭐를 적어?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을 적어라, 이거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자,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확인됐죠?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확인되면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은 필요 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포함된다. 자, 그다음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액. 이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적었을 때는 계산 공제해야 돼요.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래도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도 곱하기 3% 곱한 금액이 계산 공제액이 돼서 필요 경비에 포함합니다. 취공.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야?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로 얘기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었죠? 기준시가. 적어주고 반드시 필요 경비는 계산 공제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진짜 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네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지금부터 뭘로 간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이에요. 자, 실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거기 박스에 공식이 있잖아요. 옆으로 적었죠, 박스에. 자,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취득가액. 확인되니까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적어줘야죠. 양도비용 적어준다.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 적어주고 여기서 필요경비 빼야죠. 가장 큰 필요경비 실지 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와요. 자, 실지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양도가액이 10억이지. 그럼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필요경비 인정받는 거와 인정 못 받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즉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인정 못 받는 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자, 그럼 실제 취득가액이 뭐냐? 자본적이 뭐냐? 양도비냐 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282. 자, 오른쪽에 283이죠? 자, 양도가액이 뭐다? 다섯 글자로. 네 글자로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10억이 총수입금액이에요. 여기다 경비를 뺀다고요. 실제 거래가액이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양도 또는 취득과 대과 관계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자관 양도가액 네 글자로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양괄호 2번 큰 거 먼저 하라고요. 자, 근데 그 동그라미 2번 꼭대기 나왔잖아요.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 인정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시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가. 시가로 계산한다. 부당한 거래니까 미달하게 양도했다. 미달하게 양도했어요. 그럼 미달하게 양도했으니까 친인척과 짜고 이거 부당한 거래예요. 미달하게 양도했다. 자, 미달하게 양도했잖아. 친인척과 짜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양도가액이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들잖아. 줄어들죠?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뭐다?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이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운다고요. 지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양괄호 2번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이 뭐냐? 실지취득가액이란 자산이 취득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합한다. 합하는 거야. 합하는 거. 자, 1번만 알면 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격. 매입원가죠? 매입가격. 매입가격. 원가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을 더해서 합쳐서 전체 취득가액이 된다. 다음에 금액을 합한다. 부대비용. 그럼 대표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 먼저. 자, 뭐를 알아야 된다? 3번을 먼저 알아야 돼. 오른쪽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뭐다?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1년 이상. 할부 취득이란 할부.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 장기 할부 취득이다. 그럼 장기 할부 취득인데 매입 원가는 5억이야. 그럼 장기 할부로 취득하니까 뭐가 나가? 할부. 이자가 나가. 1억. 그럼 원가는 5억인데 할부로 취득했으니까 이자가 나가죠? 1억? 그래서 거래가액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6억이 된다는 겁니다. 6억의 계약서를 썼어요. 원가는 5억짜리인데 할부로 쓰니까 이자가 더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이자를 1억으로 줬다고 쓰면 거래가액은 6억. 그래도 취득가액은 6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왜? 약정한 거니까. 그럼 취득가액은 6억이 된다. 근데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지기 지급기열 지연돼. 이자 이력이 지연돼. 그럼 지연되면 이자 외에 추가 이자가 나가죠? 추가 이자가 나간다. 5천만 원. 그래도 5천만 원은 추가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를 못 받는다. 원래 약정된 이자 1억만 공제받는 거야. 원가에 포함해서요. 지연 추가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요. 지연 추가 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여기 보세요. 이 개인들은 이거 할부 이자를 이자 상당액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할부 이자야. 이 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그래. 이자 상당액을 얘기한다. 얼마? 1억.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이자는 장기 할부 이자예요.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억. 역시 사업자도 취득가액이 6억이 되겠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 왼쪽. 니은입니다. 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과. 과는 보지 마세요. 현재 할인 차금.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아, 폐업시 하니까 폐업시 저 잔존계좌 자금에 따라 납부약과 폐업했으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부동산을 팔 때는 뭐다? 폐업했으니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다. 포함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폐업했기 때문에 잔존재와 자가공업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해 준다.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뭐다? 매입가격,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요. 개인들은 이자 상당해요.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밑에. 취득에 관한. 자, 취득에 관련된 쟁송이 있어. 그럼 뭐를 지출해?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1억을 지출했어. 그럼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역시 취득가액은 6억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도 취득과 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합니다.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각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도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타소득을 얘기해요. 즉 사업소득.
자,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 1억, 원칙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변호사 비용. 그럼 취득가액이 6억이. 근데 6억인데 근데 1억을 어디서? 사업소득에서, 타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야. 먼저 공제받아버린 거야. 1억 중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고요. 3천만 원을. 그럼 이 3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할 때는 팔아 공제를 못 받아. 그럼 1억에서 3천을 공제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얼마만 공제받아? 7천만 원만. 이중공제받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3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았으므로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는 제외한다. 그럼 어떤 거를 포함해?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3천만 원 제외한다. 그럼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7천만 원은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 타소득입니다. 산입된 거 3천만 원은 공제 못 받아. 그럼 뭐를 공제받아? 7천만 원.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각 지출연도에 미출과 각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 산입된 것.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아요.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뭐다? 제외한 금액.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야. 제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3천만 원. 그럼 7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7천만 원. 그거예요. 자, 그럼 할 게 없네. 자, 그 다음 4번도 원리가 똑같아. 현재가치 할인 차금. 현 장기 할부 이자죠? 이자야, 이자. 자,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6억이 됐잖아요. 양도자산의 보유금 그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률 밑줄고 사업소득. 자, 이거 똑같아, 원리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1억이잖아. 그럼 1억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6억이 된다는 거죠, 취득가액이? 근데 1억을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서. 예를 들어 3천. 먼저 공제받은 거야. 원리는 똑같아. 이건 3천만 원은 공제 못 받아요. 그럼 팔아먹을 때는 7천만 공제받는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3천만 원 사업에서 공제받았죠? 그럼 3천을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 1억, 5억, 6억 하면 6억이죠? 6억에서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3천만 원을 공제한다고요. 아, 7천이니까. 그럼 취득가액은 6억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7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야? 6억인데 3천만 원 공제받았죠? 그럼 3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5억 얼마가 돼? 7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서 받은 만큼 뭐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라.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야? 6억이야. 3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은 5억 7천만 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이 뭐다? 보유 중에 나간 지출인데 내용 연수가 증가. 그래,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서류를 수치보관해야 돼. 수치보관. 그러나 증명서류가 없어.
없더라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를 해줘. 원칙은 수취보관해라. 근데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공제를 해줍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즉 계좌이체 등을 하면은 해준다 이거지. 그리고 위에 6번 봐요. 위에 6번. 자 취득세. 자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과 관련 있는 거니까. 그럼 원칙은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근데 오래된 거는 영수증이 없잖아. 그래서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줘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취득세는.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갔어요. 자, 1번. 자, 자본적 지출액은 밑줄 거예요. 내용연수를 연장. 그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면 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다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거를 내 자본이 늘어나죠? 자본이 늘어나는 거를 자본적 지출액. 수선비는 수선비인데 뭐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박스. 1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했다. 개조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내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빌딩 등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다 재산의 가치가 늘어난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 그 다음 2번 똑같잖아요. 자, 자산을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에 나간 거는 자본적 지출에야 뭐가 있다?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다? 또 나왔네. 각 소득금액, 타소득, 밑줄 그어요.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뭐를 물어본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거 취득할 때 들어가면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뭐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요? 근데 사업소득에서 산입된 것은 필요경비로 못 받고 산입된 거를 제외한 거, 7천만 원이죠? 제외한 거는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각 소득금액, 사업소득이에요. 두 개입니다.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공제를 못 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7천. 그러니까 여기서 3천을 공제받으면 이거는 공제 못 받고 제외한 금액, 7천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4번. 자산의 용도 변경, 계량 또는 이용 편의. 이것도 다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법률에 따라 뭐를 지출해? 개발부담금 밑줄 긋고. 그 다음 6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도 다 공제를 해줘. 왜?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6번. 재건축 부담금 왜 지출해?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자, 오른쪽 보자고요.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본적 지출액이 뭐다?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거.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뭐야?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자, 우리 사람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화장비. 돈 나가죠? 화장비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원상 복구, 능률 유지. 화장. 자,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면 칼을 대. 칼. 칼, 성형하죠? 칼, 600만원. 칼, 600만원 성형수술해서. 이건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다 예시가 있잖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베란다를 다시 했다. 샷시를 다시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 방 확장 공사를 했다. 이런 거 등등등. 그러나 오른쪽 분양받아도 벽지를 다시 했다. 장판을 다시 했다. 싱크대를 교체했다. 이런 거는 원상 회복 유지를 위한 비용이야. 이런 거를 수익적이라 그래요.
방 확장, 아파트값이 올라가잖아요. 난방시설 교체, 이런 건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러나 벽지를 다시 했다 등등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 거야. 유지.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양도비. 자, 양도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것으로도 그 지출에 관한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돼요. 증명서류가 없다면 금융거래로 증명해야 된다. 즉 계좌이체 등을 하라. 그럼 양도비가 뭐다? 1번 신고서 작성비용. 내가 못해. 전문가를 통해서 작성비용, 증명서류 갖춰야죠. 인지대 소개비. 자, 소개비가 대표적으로 중개보수. 자, 그 다음 매매 계약할 때 안 나가. 명도 비용이 들어가죠. 명도 소송, 명도 비용. 이런 게 다 증명서를 갖추면 인정해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번의 별 딱 붙여요. 넘겨서. 근데 2번 주식을 팔았잖아요. 대주주가. 대주주는 양도세 내야죠. 그럼 증권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이중과세야. 그다음 양도세 계산할 때 대주주는 증권거래세를 뭐다? 공제해주겠다. 자, 중요한 거는 3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매입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주죠. 만기 전에 팔았다. 그럼 손해나잖아. 손해나는 매각차선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줬다. 매각차선 공제해줘요. 서민지원 차원에서.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경우 기획재정비용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외차가 들어갔어요.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 금융기관에 양도차이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한도 없이 상대방과 관계없이 하면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팔았다. 50만원 손해났어. 이걸 공제해준다고요. 금융기관에 팔면 그냥 사채업자에게 팔어. 사채업자는 짜고 해서 100만원 손해났어. 100만원. 그러면 동일한 날에 팔았다 가정하면 50만원. 이해를 공제받는 게 아니라 5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팔아라. 사채업자에게 팔아서 비용을 많이 빼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한도로 한다. 금융기관. 자, 그럼 딱 나왔잖아요. 양도차익 계산, 원칙, 그림, 양도가액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도 실지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증명서류. 그럼 양도차익 나오잖아요. 그럼 실지취득가액이 나왔고, 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다 더하는데 화살표야. 사업소득 계산 시 현재 가치 아닌 자금이나 감가상각비도 똑같아. 원리는 중요한 거는 뭐다?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산입할 금액, 이거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 3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이 6억이죠? 6억에서 어떻게 한다? 3천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6억이 아니라 5억 7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3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할 금액. 3천만 원 공제 받았어요. 받은 만큼 6억에서 빼라. 5억 7천만 공제 받아라. 그럼 사업소득에서 산입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산입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6억이잖아. 5억 이렇게 하면 6억이죠. 1억 5억 하면 취득가액이 6억이에요. 여기서 3천을 미리 공제받았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7천. 그럼 3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결국 3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도 필요경비는 1억 중에 7천만 원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다. 자, 한번 이제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포인트는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경비로 공제 못 받는 것. 1번 신고서 작성 비용, 양도 비용 공제 받잖아. 그 다음 2번 재건축 부담금 자본적 지출에 공제 받죠. 이용 편의를 이용한 거 공제 받죠. 자,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취득 후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 받아. 근데 뒤에 뭐가 나왔다? 그 지출한 연도에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다?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다. 산입된 금액. 공제 못 받아, 이거는.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 7천만 원을. 그래서 산입된 것은, 금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어떤 걸 공제받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다고요.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공증비용 공제받고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도 포인트가 이번 시험에도 4번이에요. 산입된 것은 공제를 못 받아. 즉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버려야 돼. 그럼 어떤 거를 공제받아?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 7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봤네요. 자, 그 다음 290페이지 추계결정. 앞에서 추계결정 했잖아요. 아까 다 배웠죠? 박스 양도차익 양도 당시 추계결정 했잖아. 그럼 추계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도 추계결정하죠. 필요경비도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한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추계결정이다. 그럼 추계결정 아까 배웠잖아요. 그때 밑에 봐요. 추계결정 결정사유가 있는 거예요. 1번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거래 확인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미비하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추계결정한다. 중요한 거는 추계결정 순서야. 순서 추계결정 순서라고요. 추계결정 순서를 알아야 된다. 자, 순서는 1번은 매매 사례가액. 그럼 매매 사례가액. 2번은 감정가액. 3번은 환산 취득가액. 4번은 기준 시가. 그래서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입니다. 매감 환기예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포인트는 전후 3개월. 전후 6개월 하면 안 돼요. 이런 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다. 동일성, 유사성, 감정가액이 뭐야? 두 개 이상 감정평가업자, 즉 평균액이 감정가액이다. 그다음 환산취득가액이 뭐냐?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거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거를 환산취득가액이라 그래. 그럼 기준시가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고, 그다음 일단은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라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이 추계 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보세요.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는 실거래가액, 실제 비용. 확인이 안 될 때는 매감 환기, 매감기 순서대로 잡고 두 녀석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다. 계산공제 공식은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이 되겠네. 그래서 오른쪽 29페이지 계산공제가 나온 거예요. 별 딱 붙여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이다. 박스 부동산만 알면 돼. 등기되면 3%, 미등기되면 0.3%를 공제해줘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법은 이준호가 책임을 집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